전리는 오후입니다. 아, 오늘 어제부터 시공론, 책 시공론에 대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카페에,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보시고요. 아, 여기에서 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기존의 공부 방식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요. 월지를 대비하여. 여기 뭐 격이니 뭐 이런 거, 조훈이니 뭐 기타 하잖아요. 그죠? 통근이니 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일간을 위한 거다. 오로지 일간을 위한 것이다. 격이니, 조훈이니, 왕세니, 통근이니. 그런데, 이 일간 월지 두 개는 관계는 기껏해야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일간 1, 월지 2.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둘 사이에는 생각 외로 굉장히 시공간이 격해 있어요. 왜냐? 여기 연, 월, 일, 시 이렇게 했을 때 마치 년월은 전생과 같아요. 일시는 후생과 같아요. 이생, 뭐 이생이라고 해도 되고.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려면 이 월지 모친이 나를 낳아야 돼요. 그죠? 거로 육친 관계로만 살핀다면, 일간은 연월일에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달리 표현하면, 일간은 연월에 어떤 영향도, 어쩐다? 미치지 못해요. 고로 태어나서 좀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도대체 내 조상이 내 부모가 누군지조차 몰라요. 그렇잖아. 내 의지로 만들었다고 아니잖아요. 그들의 의지로 내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런 이유로 연월은 마치 전생, 나의 전생과 같고 일신은 후생으로 이승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맞죠? 고로 그냥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살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시공간의 간극이 존재해요. 그죠? 그렇다면 이 기준은 살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정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살피는 것은 오로지 말 표현 그대로 일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단순하잖아. 왜냐하면 사주팔자가 일간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육친을 볼 필요도 없지. 별거 다 보잖아요. 내 사주를 통해서. 그죠? 고로 월지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살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월지는 일간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월지를 규정하는 거는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일간은 태어난 이후에, 물론, 연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월에는 수기가 하나도 없는데 임수일간으로 태어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상 부모가 풀리기 시작한다. 그죠? 이건 뭐죠? 일간이 월지에 어떤, 아니, 연월에 어떤 조건인가를 살피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일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일간이 누구든 간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는 연월은 과거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게 좀 불명확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둘째야. 그리고 첫째, 내 형이 있었어. 자, 둘째 아들이라고 칩시다. 첫째 누나라고 칩시다. 언니가 아니라 누나네. 누나라고 쳐봐요. 자, 누나라고 쳤을 때에 여기 누나. 부모는 부모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월은 상태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연월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뭘 기준으로 그걸 봐야 하냐 이거죠. 아까 내가 일간은 기준으로 월지 상태를 보고서 일간이 어떤가 이걸 본다 그랬고, 지금 설명은 월지를 기준으로 일간을 빼고 연월의 구조 배합을 살펴서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간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간의 의지 혹은 일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태어난 후의 얘기예요. 태어나기 전에는 전에도 이미 그 상태는 결정되어 있었고 내가 태어남으로써 그 상태에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태어난 후의 얘기라는 얘기죠. 그죠? 분명히 그렇죠?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를 살피는 거는 이거를 내가 뭐라고 명명했냐면 일간의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시절을 만났나 못 만났나 간단해요. 을목은 을일이 태어나면 을목은 좌우확산을 해야 되는데 해월 좌월 이렇게 만나버리면 을목은 자신의 좌우확산 운동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적어도 묘진 사월에 태어나야 자기의 할 일을 즉 좌우확산 움직임을 편하고 자유롭고 뭐 거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월지에서 묘진 사월을 만나야 활동이 적극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적극적. 나머지 구조 감안하지 않고 지금이 일간이 월지에서 시절이 어떤가를 살피는 겁니다. 나머지는 감안하지 않은 상태예요. 적어도 묘진 사월에 만났다면 그 활동은 굉장히 활발한 거는 사실이죠. 활발. 그렇잖아. 맞죠? 하지만 월지를 기준으로 연월을 살피는 거는 이거를 월지 시공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시공론이에요. 시공론. 뭘 살핀다고? 연월의 이 네 글자의 조합만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4월이에요. 4월의 구조가 연과 을에서 어떻게 짜여 있어야 좋은가 요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려면 반드시 뭘 이해하죠? 4월이라는 공간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는 4월에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 피다. 자, 이 꽃 피다의 개념을 움직임을 잘 기억한 다음에 이 연월에서 어떤 조합을 이루어야 좋은가를 살피는 게 뭐라고? 시공론. 그것이 월지 시공이라.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는 시공론이라는 책을 썼고
한 2년 전에는 월지 시공 자호를 썼어요. 시공로는 각 달을 기초적으로 달랐고, 월지 시공 자월은 자월만을 책 한 권으로 쓴 거예요. 자월의 조건은 어때야 돼? 여기 이 연월의 조건은 어때야 돼? 그걸 설명한 거예요. 이제 뭐 자에서부터 12달을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언제 할지. 예를 들어서 4월을 기준으로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연월이 어떻게 돼 있어야 좋아요? 4월에는 무조건 아까 꽃 핀다고 그랬잖아요. 꽃 피다. 그것도 활짝 피다. 이러려면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갑을 병제 목이 경신 임계 중에서 병계예요. 계수는 발산, 병화는 분산. 그렇죠? 두 개를 활용해야 돼요. 하지만 연월에서 병화가 있다고 쳐봐요. 그렇다면 이건 너무 일찍 연월에 병사 이건 없지만 병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너무 일찍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병사월은 없죠. 그죠? 그런데 병연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4월인데 이미 병화에서 너무 일찍까지다. 너무까지다 그런 게 좀 이상하다. 너무 일찍까지다. 조숙하다 이런 뜻이 돼버리잖아요. 4월이니까 병화가 일간 정도가 돼 있다면 여기에 병신 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어져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사월 이건 없고 병년 4월 이렇게 되면 너무 일찍 나왔고 이런 약점이 있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병계 중에서 당연히 여기에 개사월 요런 모양이 좋게 되는 거예요. 개사월. 그죠? 근데 여기에 뭐 개사월인데 해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화가 꽃을 활짝 피지 못하고 썩어버리거나 시들어버리거나 적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월의 조건은 뭐다? 개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야극에 필요하다. 이거 반드시 이런 조건일 때에서야 비로소 이 4월에 월지시공이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는 넘치고 넘치지만 예를 들어서 개묘 정사 뭐 정사 병호 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좋아요 나빠요? 보통은 종격인가 어쩌고 저쩌고 찾지만 이 개수가 4월에 좋잖아요. 그죠? 아주 약하게 있죠. 그죠? 그리고 개묘가 묘사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구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화기가 너무 탱천하니까 임수가 있어야 돼. 아니라는 거죠. 약하게 있어야 될 글자는 약하게 있어야 돼요. 강하게 있어야 될 글자는 강하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평균적으로 강해서 통근해서 좋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아요. 자연에서는 그런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억분이 통근이니 왕세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월지 시공을 이해를 하면 아 사주팔자에서 특히나 연월에서 어떤 조건이어야 좋은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그 상태에서 나머지는 일간이 월지에서 시제를 만났나 시제를 못 만났나 이런 것을 살핀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섯 개를 봤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상황을 종합하면 돼요. 자 정리해보면 기존에는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에서 격을 잡고 저쪽 했는데 그는 일간만을 살피는 극히 이기적인 관법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그 모든 명리 이론이
떠들고 주장하는 것처럼 반드시 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된다. 월지를 살피려면 일 간은 월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연주와 월간을 내 구조 배합을 살펴서 길흉을 봐라. 좋은지 나쁜지. 그러려면 월지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월지 시공에 대한 거다. 일간은 그 다음에 이 월에 월지에 어떤 시절인가 움직이기 좋은 혹은 움직이기 답답한 혹은 애매모호한 이런 상태만 보면 끝이다. 이렇게 해야 사주 구조 분석이 간단하고 명료해진다.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